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크리스마스. 와! 너무 예뻐서 카드로 가고 싶을 만큼 달력에 남겨놓기가 아까웠네요. 그쵸? 언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들릴 것 같은. 네,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이 있나 선생님 종이 먼저 한번 볼게요. 와, 빛나는 금색 종이, 은색 종이가, 오호, 이런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쬐끄만 종이들도 있네요. 요런 종이. 요런 종이. 그러면 금색, 은색으로, 와, 징글벨, 징글벨 할 종을 먼저 접을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큰 종이로 빛나는 금색, 은색으로 종을 한번 접어볼까요? 네. 자, 일단, 여러분. 금색, 은색 종이는 뭔가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한번 접어볼게요. 세모 한번. 갑자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냐고요? 왠지 금색, 은색이니까 너무 소중해가지고요. 펼쳐서 또 세모 한번. 세모 두번 접었더니 금색 산이 되었어요. 어머나, 너무너무 눈부시게 반짝여요. 그러면 뾰족한 산 꼭대기 말고 아래쪽 아주 조금 단을 접어 올릴게요. 이렇게 조금 단을 접어 올렸어요. 그러면 뭔가 모자 같죠? 슝 돌려서 여기 뾰족이 두 개. 아, 뾰족이 종이가 두 장이에요. 그죠? 한장 먼저 여기 단 접은 여기까지, 단 접은 요 지점까지 하얀 산이 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색 빛나는 하얀 산인데 그 위에다가 조금 흰색이 보이는 금색으로 올라갔네요. 어머, 뭔가 화분 같기도 하고요. 와, 여기 금 그릇이어서 여기에 뭔가 맛있는 것이 보글보글 잔뜩 있어서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었더니 중심에 선이 생겼어요. 이 중심의 선에 이 옆에 두 친구 있잖아요. 여기 두 선. 두 선이 중심에서 만날 건데 여기 아래가 뾰족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친구가 여기 갈 거예요. 여기. 중심선. 선까지 갈 거예요. 다시 여기 이 친구도 여기 중심선에서 만날 거예요. 둘이 만났어요? 와, 만났더니 뭔지 뒤에서는 모르겠는데 여기 X 같은 게 만들어졌네요. 그쵸? 네. 그다음에는 이제 손가락 필요해요. 손가락으로 여기 X 사이 여기 주머니에 손을 쇽 넣어서 옆으로 해서 평평하게 슈 눌러줄 거예요. 하나. 아, 그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그다음엔 옆에서 당겨서 나란하게. 어머나, 이것만 해도 뭔가 같은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 둘, 짜잔! 예쁜 종이 있죠? 이거 친구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은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금색 종은 잠시만 기다려. 이번엔 더잘 따라 해봐요. 자, 세모 한번. 자, 세모산 펼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세모 한 번. 와, 아까는 금색산이었는데 이번엔 은색산이 펼쳐졌어요. 산의 산 꼭대기 말고 아래쪽 넓적한 부분을 조금 단을 접어 올려요. 꾹꾹 눌러줘요. 네. 그다음에 산을 돌려서 산 꼭대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여기 단까지 하얀 산 하나. 하얀 산 위에 색깔이 하얀색이 조금 보이게 하나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났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온 친구는 산을 들고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여기 중심선 보이죠? 이 중심선에 양쪽의 친구 만나는 거예요. 중심선에서 만나요. 자, 중심선까지 갔어요. 그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친구도 중심선까지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둘이 중심에서 만났대요. 그러면 위가 X처럼 겹쳐져요. 그쵸?
자,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 맞아요. 손가락. 손가락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슝슝 손가락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옆에서 쓱 눌러줘서 앞으로 쓱 당겨와서 너무 많이 당겨오지 말고 이 선이 옆으로 평평하게 요 정도 어때요? 자, 여기 또 손가락 준비됐나요?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으로 슝슝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당겨오세요. 당겨오세요. 선을 나란하게 당겨오세요.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하나, 둘, 짜잔! 뒤집었더니 금색종이랑 은색종이 예쁘게 사이좋게 둘이서 종소리를 내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예쁘게 크리스마스의 상징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초록 빨간 것을 연출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초록색과 빨간색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했냐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초록색 종이, 빨간색 종이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좀 크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세모를 접은 다음에 이걸 자르는데 그냥 자르면 친구들이 예쁘게 안 될 수 있어서 선생님 여기 한번 그려봐 줄게요. 아주 어머 뭔가 파도가 치는 느낌이네요. 그죠? 네, 이런 모양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슈 그려놓고 자르면 훨씬 더 예쁘게 자를 수 있대요. 파도가 출렁출렁 파도. 자, 양쪽 끝은 표정한데 가운데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면 와 어때요? 예쁜 잎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봐야 줄게요. 접고 친구들은 파도를 그려주세요. 슝슝슝슝 파도가 쳐요. 양쪽 끝은 표적하고 가운데는 파도를 치면 됩니다. 가위로 슝. 와우, 이런 파도를 탄다면은 정말 신나겠다, 그치? 자, 그리고 펼쳐주면 요런 모양이 되죠. 아, 물론 친구들,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는 그거 안 접어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접고, 아니,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파도를 슝슝슝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요런 모양이 나온다면 관계없지만 그러다가 망쳤어요 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려주고 하면 더 잘 되겠어요. 그쵸? 아, 근데 선생님 왜 안 그리고 하냐고요? 친구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 두 개를 내려놓고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종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와, 요것만 해도 너무 예쁜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나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요런 예쁜 스티커가 있으면 여기에 종도 동글동글 달아주고 여기 위에 포인세티아의 열매처럼 동글동글한 게 가운데 있거든요. 그거 꾸며주면 더 멋지겠죠. 자, 선생님은 남은 스티커들을 요렇게 이용했어요. 자, 이제 완성 한번 볼까요? 와, 복주머니. 아주 쉽고 간단한 복주머니. 두 번째, 튤립 접기. 예쁜 튤립 두 개나 했대요. 다음에는 카네이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카네이션이었어요. 비치 파라솔 밑에 꽃게. 여기 꽃게 아기들도 그려주면 진짜 예쁘겠다. 그쵸? 그 다음에는 다람쥐에게 선물할까 아니면은 내가 간직할까 도토리. 와, 다시 봐도 너무 예쁜 징글벨 징글벨 예쁜 종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예쁘게 친구들도 응용하고 꾸며봐 주세요. 안녕.